임신부 주고 할인 안 했다. 어, 맞다. 네, 저희 임신부 할인, 저 임신부거든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수원비서 수원택입니다. 저도 내년에 출산을 바라보는 예비맘이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수원시에서 임산부에게 어떤 정책을 제공하는지 관심이 가더라고요. 수원시에서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한방 난임 지원,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하는 착한 업소를 말하는데요. 음식값이나 미용료 등 약 5에서 30%까지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팔달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정보광장에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음식점, 떡집, 제과점, 미용업 등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업체들의 상호명과 소재지, 그리고 할인율까지 나와 있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갈 겸 행궁 근처로 갔습니다. 여기는 행궁동의 한 음식점인데요. 할인율이 10%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드디어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찾았습니다. 간판도 핑크색으로 엄청 예쁘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픈 주방의 내부도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뒤에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저 임산부 10% 되셔서 39,000원 대제도가 되는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총 40,000원을 먹었는데 임신부 배려 할인이 10%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36,000원을 결제했는데요. 4,000원이나 할인됐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임신부 배려 할인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용해보니까 방금 전 음식점의 경우 임신부 본인이 아닌 전체 금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받은 임신부 배지를 보여드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점만 운 좋게 된 것인지 다른 업종은 어떻게 할인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근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유기농 제과점인데요. 보이시나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간판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포도 에이드 하나랑요. 아떼 아이스 하나랑요. 팔 호두 파이야. 임신부 주고 할인 안 했다. 어, 맞다. 네, 저희 임신부 할인, 저 임신부거든요. 그래요? 죄송해요. 저희 취소하고 다시 해도 될까요? 저 이거를 과정을 찍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임신부라서. 아, 말씀 안 해주셔서. 아가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거 보여주시면 해드리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임산부 카드라든가. 네, 이거 잘 보시면 그냥 바로 해드리는데. 아니, 저거를 못 보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임산부 배려 할인업소를요? 네. 어. 그래서 오, 이렇게 할인이 됐구나, 실제로는. 이렇게 음식점과 제과점 두 곳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임산부 본인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이 되는데 각 업체마다 고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배지를 보여주거나 지인과 같이 가도 할인이 되는 등 유연하게 임신부 배려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업체들이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산모수첩을 꼭 챙기시고 검색이나 전화를 통해서 임신부 할인업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팔달구에서만 이렇게 좋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더 많은 업체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